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요. 네. 하나님의 속성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65일이 주간이고 365일이 부활주의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이 내삶 가운데 그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죠? 형제 때문에 참고, 그렇죠? 나를 비난하는 또 어떤 부족한 형제 때문에 나에게 쌍욕하는 아직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형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참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다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십자가예요. 남은 십자가. 누군가를 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삶도 365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참고, 남편과 아내, 가족, 자녀, 부모를 위해서, 또 시부모를 위해서, 장인 장모를 위해서, 또 주변의 교우,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 참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서지 못하겠죠. 또한 우리는 365일 부활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소제목, 영원하시다. 두 번째 속성, 진리이시다. 세 번째 소제목, 죄가 없으시다. 네, 영원하시다, 진리이시다, 죄가 없으시다. 네 번째 소제목, 창조주이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제목이요. 전능하시다. 예, 전능함. 일곱 번째는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아가페죠?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겸손하시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온라인 생방송 링크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 빼놓고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너무 보냈기 때문에 주일이든 수금 예배든 유튜브든 아프리카 들어오는 그 문자가 이미 문자가 수도 없이 갔기 때문에 링크 들어오면 되시기 때문에 네, 만약 차단한 분들은 차단을 했기 때문에. 관심도 두지 않겠죠. 그러나 관심 두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부터는 생방송 링크 주소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만 보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장 28절 29절이요. 수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무슨 다 짐을 졌죠? 하여튼 저 짐진 자들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게 쉼이잖아요, 쉼이. 우리 길선이는 요즘 쉼이 있어요? 아, 요즘 길선이가 교회에서 살아요. 혼자 그 외로울 텐데. 우리 저 배우 어머니? 70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나요? 아, 진짜입니까? 아,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대요. 아, 이게 바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현희 아버님,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보혈을. 우리 지수 어머니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 목사님 저 아직 젊은데.
아, 늘 준비하고 있어요. 아, 우리 시영 씨는 주님께 갈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 이빨을 안 닦았어요? 우리 호영이는 머리가 많아요. 아니, 주님께 갈 차비하고 있나요? 그 뜻입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웅 씨는, 재웅 씨는? 많이 부족하죠. 예? 아, 부족합니까? 우리 성국 씨는요?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 우리 저 김정은 성도님은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립스틱을 직접 바르고 오셨네요. 어, 우리 어머니, 뭐 얼굴이 홀쭉하셨네. 홀쭉하게 됐네, 그냥. 얼굴이 홀쭉하세요. 어? 어. 아, 잘 안 들리신데요? 아, 지금은 들립니까? 아, 잘 안 들리죠. 아, 한쪽 귀 때문에, 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한번 이 귓밥이 꽉 차가지고, 한쪽 귀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양쪽을 뚫어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쪽 귀가 막히니까요, 좀 이따가 있잖아요. 예를 끝나고 한번 휴지로 한쪽 귀를 막아보세요. 상대방 얘기가, 아, 잘 안 들립니다. 예, 아무쪼록,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우리 수빈이는 쉼이 있어요? 지금 대답하기 전에 지금 쉬고 있네, 지금. 쉼이 있어요? 아, 있긴 있죠, 그쵸? 아, 그러면, 어, 가장 그, 수빈이 입장에서는 가장 나에게 쉼을 주는 건 어느 시간이에요? 아, 예배 시간이 쉼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이. 아, 우리 환희경님은 쉼이 있나요? 쉼이 주차장 갈때 왔다 갔다 하죠. 그때 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여유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예배 때도 마음이 믿음이 안 갔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믿음이란 문 앞에 지금 서성이고 계세요. 모르겠는데 지금 믿음이 가리 되는데. 예. 그 믿음의 문이 1cm가 열렸는데, 1cm가 열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열렸네, 그냥. 뭐가 지금 보이긴 보여요. 근데 안 열렸네, 아직.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네, 보이긴 보입니다. 예. 우리 환희는 저 쉼이 있어요? 조금. 예. 다리뼈가 꺾여가지고 힘이 없죠. 네, 환희 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쪽으로 많이 꺾여가지고 저 곧 수술합니다. 수술. 네. 자, 그러나 그쵸? 네, 다리뼈는 꺾였지만 걷는 건 힘들지만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복권 어떻게 됐어 로또복 빨리 TV 틀어 이 돈 때문에 쉼이 있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거기 사업에 쉼이 있고 그렇죠. 쾌락 내가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 쉼이 있고 그렇죠. 또 육체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또 쉼이 없고 온갖 세상 것에 쉼을 원해요. 그리고 특히 있잖아, 특히 명예와 돈이 없잖아요. 사람은 쉼이 없어. 특히 이게 있잖아요. 나는 연봉이 3천인데 내 동창회 가니까 어 누구는 막 연봉이 6천, 7천, 8천 막 연봉이 3억, 5억이래. 그래서 다시는 동창회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설령 있잖아요? 설령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곧 죽을지라도,
우린 쉼을 누려야 돼. 출입기 갈 거잖아. 그쵸? 어. 저도 뭐, 저도 있잖아.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교세가 좋아요. 성도가 많아. 그쵸? 외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따지니까. 성도가 많아요. 뭐,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이 있어. 그쵸?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덜 볼 일 없는 목사예요. 근데 누구보다 저는 취미 있어요. 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취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왕년에 뭐 목회를 잘했고 뭐 선교사 활동을 잘했고 필리핀에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30개를 세우고 내가 왕년에 막 11조를 1억을 하건 1000만 원을 하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하잖아요? 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쉼이 없어. 여러분, 쉼이 있기 바랍니다. 쉼이 없으면, 여러분들, 쉼이 없다는 건 두렵다는 거야. 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 죄를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은 대립해요.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양극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요, 겸손하시대요.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겸손한 사람만 봐요. 겸손한 사람이 보여요. 제가 겸손치 않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 관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머리 조아릴 줄 아는 사람, 하석에 앉을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을 닮는 사람은 하석으로 가요. 하석으로 저 끝머리로 가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그 교회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저는 그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저녁 집회까지 그 교회에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왕 하는 거 그곳 영혼들을 좀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뜻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 하나를 오겠다, 오전 예배를 오겠다, 오후 예배를 오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예배당이 엄청 커요. 400명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막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 정도 규모의 예배당에서 마이크를 잡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아마 두 다리가 후두둑 떨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 집회할 때 100명은 오시기 때문에 또 이제 치유 집회라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교인들이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적어도 100명이 모일 테니까 그 전에 저 100명 되는 교회 전도사도 있을 때 뭐 찬양인도 해봤지만 정말 그렇게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두 다리가 후두둘 떨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계시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그리고 아마 그 사모님이 저희 식구들 오면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들 빵과 커피로 제가 미리부터 하겠지만 저희 식구들 보면 커피와 빵을 꼭 삼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 무제한으로 그래서 오셔서 집회 끝나고 커피와 빵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사모님 만드신 빵이요. 그리고 두 분을 위해서 또 오셔서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새 상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또 한 사람이 꼬꾸라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5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시온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낮이고 멍에매는 짐승이시 그를 갖다가 바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야, 이 당나귀 새끼를 탔는데요. 하필 이 어미도 아니고 이 새끼를 탔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세요. 창조주가. 야, 이게 완전히 반전이지 뭐 반전. 응?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주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초라한 사람을 그렇게 외면해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초라하게 임해요. 완전히 반전이죠? 이거 완전히 반전이야. 한마디로 거지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지같이. 어? 저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야,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13년 만인가 제 돈으로 양복을 하나 샀는데 19만 원짜리인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다 아울렛을 가니까 다 뭐 30 얼마 막 20 얼마 그러는데 한 업체가 10만 원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거기서 입어보고 바지 밑단을 또 줄이기로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워낙 제가 조금 평상시 다니는 모습이 조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그래요. 그 상담하러 온 성도님이 집사님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그 복장이 조금 이렇게 그 있잖아요. 좀 이렇게 왕복 스타일이 아니라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셔츠는 늘 이렇게 입지만 이 넥타이도 안 매니까 이제 이 집사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발씀 깜짝 놀라시는데. 워낙 이제 흠모할 게 없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주님 닮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3장 14절, 우리 15절이요, 우리 재용 씨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죠?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할 때요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신이.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이 14절은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하신, 더군다나 신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런 겸손이 어딨어. 그런 겸손이. 우리를 위해 죽다니. 그런 겸손이 어딨어. 그런 겸손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15절이 또 반전이에요. 뭐냐면은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은 사실 삼일차라밖에 없는데, 사람에게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생명,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 지옥도 아니고 천국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는 근본은요, 삼일차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생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신만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이렇게 공유한다는 건 이거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래서 겸손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 여덟 번째, 겸손하시다. 아홉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신약 359페이지 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13절에서 18절이요. 네, 우리 호영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나타난 일의 최후 걱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아리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거짓말을 못하신다. 자,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우리 성도들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자, 14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에게 복준다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있다. 뭐죠? 영원한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 이 14절의 이 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과, 그 이 영생은요, 단순한 너 영원히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해.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이 있다고. 근데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벌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저주고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돕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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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23장 19절 구약 236페이지 전후입니다. 236페이지 전후. 우리 환우견님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든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의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으시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들여낼 수 없도다.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 뭐예요? 시건이 내가 뱉은 말을 먹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먹는다는 건 감추는 거예요. 내가 뱉어놓고 내가 그 말을 안 한 것처럼 감추는 거예요. 그 뭐죠?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고, 그렇죠? 시건이란 단어가 그 뜻입니다. 내가 뱉은 말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처럼.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오늘 소제목 열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왕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4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네, 성도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이 다른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목회자 참으로 진실된 목회자는 우선은 나부터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벼요. 말씀을 붙들 때 가짜들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가 잘못 깨달으면 나부터 지옥 가니까 애간장을 태우면서 말씀을 봐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긴장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나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잘못 자라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근데 성도들은 그냥 내가 보고 그냥 가족 내 주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지금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확장되는 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확장되는 속도라 퍼지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4절 우리 15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이 점은 헛점이고 오점이고 죄악들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무슨 말이에요? 책망받을 게 없다는 건 죄를 안 지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왕이랍니다. 왕. 우리 예수님도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왕이시다. 계속 봅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우리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이요. 우리 구약 1004페이지입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1004페이지. 구약 예, 성경 상단에 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1004페이지. 이사야 33장 우리 22절입니다. 지수요, 지수. 우리 지수 잘 있었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 밝네요. 여유 만만이네. 우리 지수 어머니는 여유 천천이고요. 지수 어머니는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왜 지수를 한번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수는 요즘 학교 생활 즐겁습니까? 나름. 아, 나름 괜찮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22절이요. 우리 지수요. 대저 여호와는? 그나저나 목소리가 오늘 허스키예요. 살짝 네 허스키하다니까 특유의 얼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왕 여러분들 우리의 소유주고 우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세요. 우리의 호흡이 그분께 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다 그분께 달려있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그분 손아귀에 걸려있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지금 줄고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집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여보 이번 주일 부활 주일날 떡 할까 그래서 하자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하고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 가운데 다는 아니겠죠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는 저랑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이 또 우리의 향방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어느 길을 갈지 우리가 선택할 줄 모르니까 아무튼 저는 그 나라에서 또 우리가 다 같이 그 공간에서 그 영적 공간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만남이 소중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이렇게 누가 좀 외로워 보이면 또 커피도 사주시고 여기 천안 한천가도 좀 같이 걸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한우경님 저 멋있는 얼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죠. 우리 환영님 사실 이렇게 천안에 오신 지 이제 3년 넘으셨는데 3년 전후가 되셨는데 아직까지 그 아까 그랬잖아요. 1cm가 열렸대. 1cm가요. 예,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함께 바람도 좀 쐬시고 주황시장 가서 저희가 들르는 그 떡볶이 집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피카츄인가 하나씩 드시고 예. 저는 오늘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못 가지만 같이 가셔서 우리 강렬이도 피카츄도 좀 사주시고 핫도그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걸어가는 길 노선을 누군가 알 테니까 계속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자, 우리 18장 37절이요. 37절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야, 빌라도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예?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그 뜻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지금 저 난리인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했을 때 빌라도가 시겁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눈 초점만 안 들면서 내가 왕이라 했을 때 아, 얼마나 시겁했을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요, 아, 이게 이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입장에서 사람을 많이 다스려봤기 때문에 이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래 사람들을 볼 때 눈매를 봐요. 눈매를요. 다 이렇게 관리자는요, 사람을 많이 다루면은 눈을 보거든요. 아, 근데 예수님의 눈매가 내가 왕이라 했을 때 아, 빌라도가 시겁하지 않았습니까? 눈매를 아니까.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일반 서점을 갔는데요, 그 서점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 눈매가 매섭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을 이끌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믿거든요, 부처를. 그 신뢰할 건 없는데 이게 무당처럼 뭐가 보이나 봐. 이 사람이 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 서점을 제가 자주 가는 입장이었어요. 그 때를 누르고 있었거든. 제가 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누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포커스를, 이 초점을 잡고 이렇게 접근할 때, 휙! 사라져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서점을 폐업했어. 오늘 가니까 서점이 문을 닫아버렸어. 또 한 일을요. 신방 갈 때, 그, 이렇게, 주로, 이렇게 휴지를 사가는데, 호두과자를 사가면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가는 길에, 호두과자 가게가 있길래, 거기를 둘러서 하다 보니까, 여 사장님이랑 그 남편께서 서비스도 주고, 친절하셔가지고, 아, 여기를 꾸준히 가야겠다 해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계속. 어느 날, 이 여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폐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서서히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일들이 그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 천안에 오고 나서 영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영적인 일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눈매가 야, 내가 왕이니라. 야,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낳았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야, 우리 주님이 왕이랍니다. 그런 왕을 섬기는 우리는 진짜 우리도 왕 노릇한다 그죠? 우리도 왕 노릇할 건데, 야, 진짜 우리는요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좁은 길을 같이 가기 원합니다.